RCS 실내 PPF 시공이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유튜브 채널에 전체 PPF랑 실내 PPF 시공한 거를 따로따로 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실내 PPF 시공하는 걸 보시고 시공을 정해주셨고요. 이 차량은 실내가 이제 카본 패키지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적용 안 된 거라거나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량 PPF 시공하시려면은 실내가 카본이 적용됐냐 안 됐냐 이걸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카본이 적용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안에도 다 카본으로 적용이 된 모델이에요. PPF 시공될 부위 외에 나머지 가죽 부위들의 마스킹 테이프를 하는 이유는 PPF와 시공될 면 외에 나머지 부분에 가죽을 좀 보호하기도 하고 인스톨겔이 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싼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좀 잘 해놓으셔야 좋은 시공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커버링 테이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묻지 않게 가죽 코팅을 했나봐요. 이럴 때는 이제 한번 이걸로 감싸준 다음에 위에다가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가 잘 돼야 그 작업이 잘 나와요. 그냥 준비 안 하고 막 붙이면은 준비 잘하는 것보다는 작업이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도어트림 카본 부분 커팅된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대로 붙이면 돼요. 최대한 먼지가 없게 깨끗하게. 2열 도어트림 시공이 끝났습니다. 끝부분 마감만 여기 보시면 마감 부분만 잘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깔끔하게 시공이 된 상태예요. 근데 작업할 때 막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작업을 빨리 하게 되면 퀄리티는 그만큼 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는 분들은 작업이 무조건 잘 나옵니다. 꼼꼼하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무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또 뭐냐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제대로 해줘야지 나중에 AS 발생이 없어요. AS 발생되면요 솔직히 시공한 차주분도 여기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시공할 때 제대로 시공하고 두 번이나 하려면 시간을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름이 얼마나 컴퓨터 재단으로 정교하게 재단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안쪽으로 전부 이렇게 마감할 수 있게끔 여유를 다 줘요. 이렇게 실내 PPF 시공이 다 끝났는데 이제 마감만 하면 되거든요. 정확히 한 2시간 정도 걸렸고 마감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적으면 약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액정 부분들 자세히 보시면 안에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놔두면 다 싹 마르게 됩니다. 자, 실내 PPF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 가능하시고요. 자, 이 차량은 시공 가격이 카본 패키지라는 건 55만원, 카본 패키지가 오는 거는 45만원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PPF에 대한 정보라든지 가격, 시공점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1688-2516 전화하셔가지고 예약분이 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